네, 이번 시간에는 또 이어서 포스에 어딨죠? 프레셔 이 풍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세 개의 포인트를 넣게 되어 있죠. 윈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메쉬면이 있을 때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A면과 에이 그림이 메쉬가 A면과 B면이 있어요. 그때 포인트 1 A면 기준으로 여기를 넣어주시고 다음에 B면 기준으로 또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3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프레셔 레벨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메쉬 박스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할게요. 메쉬 박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로 위로 20만큼 올려 주세요. 20만큼 위로 올렸습니다. 얘는 안 보이게 하고 공중에서 10만큼 띄어져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했던 거하고 다 겹치니까 일단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기를 일단 뭘할 거냐면 프레시하기 전에 중력을 주고요. 메쉬에서 포인트 뽑는 거는 역시 위버버드에 이 녀석을 사용해야겠죠. 포인트가 나오고 중력 방향으로 힘을 넣습니다. 일단 중력 방향에 힘을 넣었고요. 다음, 다음에 스프링으로 얘네들을 이어볼게요. 스프링 프롬 라인으로 라인 뽑는 방법은 네, 이걸로 해도 되겠죠? 이 녀석으로 위버버드에요. 얘도 역시 랭스 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또 힘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요 녀석을 지오메트리로 넣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아, 그리고 일단 바닥도 하나 만들게요. 바닥. 플로어에 트루를 넣으면 되겠죠. 재생을 하려니 안 되는 이유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네,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한번 툭 부딪히고 다음에 줄줄줄 계속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포인트들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지오메트리만 잠깐 보신다면 다시 볼까요? 내려오는데 아무런 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한 개의 서피스 면이었다면 단순히 스피어 콜리드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6면의 스피어 콜리드 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그쵸? 이 자체에 빵빵하게 유지시킬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압력이 때문에 프레셔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럼 일단 프레셔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어딨죠? 네, 여기 있죠? 이게 넣을 포인트를 위해서 얘를 일단 부셔야 되는데 부신다기보다 네, 여기서 볼게요. 일단 트라이앵글로 만들까요? 사실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트라이앵귤레이트로 이러면 좀더 사실감 있게 나와요. 네, 트라이앵귤레이트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각각을 이 메쉬면에서 하나 또이 메쉬면에서 하나 뽑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deconstruct 메쉬로 한다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이거죠.
버티시스가 그냥 726개가 무자비하게 한 번에 나와요. 그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F에 연명부가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인덱스들이 나오지 않느냐 때문에 안 묶어줘요, 여기서는. 따로 묶기도 귀찮아요, 상당히. 때문에 역시 위버버드에 요 녀석 있죠. 얘는 뭐냐면, 메쉬 페이스들을 뽑아내고, 여기 페이스가 나와요. 폴리곤으로 커브가 나온다는 거죠. 디스컨티뉴티 또는 익스플로드로 터뜨리면 짠 어떻게 돼요? 버티시스도 그리고 세그먼트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세그먼트가 하나, 둘, 셋, 버텍스가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중복. 그래서 네 개가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아이고. 4개씩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으로 한 개씩 뽑으시고 짠짠짠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거의 공식처럼, 마치 이것처럼 얘도 공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공식이라면. 그쵸? 일단 프레셔 레벨이 5라고 되어 있는데, 네, 5라고 넣고 적용시켜 볼게요. 한번 볼까요? 내려가는데, 아, 이거 좀안 보이게. 좀 모자르죠, 힘이. 그쵸? 그 정도 하니까, 네, 형태가 잡히네요, 이제. 여기서 하나 베이크하고, 한번더 높게 볼까? 한12 정도? 되게 어느 순간 되면 한계치를 넘는 순간 터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31까지도 어떻게 버티는 것 같아요. 그쵸? 얘도 베이크해야겠다. 31까지도 어떻게 버티는데, 제가 아까 40 정도 하니까 잘 버티네. 이제 막 터질라 그러죠. 어느 순간 이상 되면 확 터지는데, 이때 빨리 정지를 시켜주지 않으시면 컴퓨터가 맛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프레쉬의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서 서브 이터레이션하고 또 하나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좀더 다른 튜토리얼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